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구경고 씨? 누구십니까? 네, 저 PD입니다. 알고 있지? 네, 저 지금 집 앞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구경고 씨 집 앞입니다. 왜? 촬영해야죠, 오늘. 오늘 촬영하는 날인데. 아, 내가 가면 되지, 왜 여기를 왜 와? 아, 오늘 이 코로나19 이 현재 상황에서 나 혼자 논다 컨셉으로 촬영 오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 아이고. 자, 마이크 받으시고. 잠깐만. 엄마! 네. 빨리 야, 이거 줘봐, 잠깐만. 저 장갑 갖고 와, 장갑. 잠깐만 와봐. 이거 봐, 일단은 잠깐만 들어오기 전에 네. 이거 체크 먼저. 위생 장갑 팩이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 됐어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됐고 합격.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우리 집은 애들이 많아서 이거 다 좀 골고루. 이거 물 아니에요, 물? 아이고, 소독약.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장갑 끼세요. 장갑까지 껴요? 장갑. 촬영 내내 이거 장갑 껴야 돼, 잠깐만. 아, 이거 하루 종일 끼고 있으라고요? 잠깐 우리 저 잠깐만 카메라 선생님 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선생님. 감독님도 일단 소독 먼저 하고. 오케이, 합격. 자, 이거 뒤에만 조금만 뒤에 뒤로. 돌아요. 뒤로. 자, 됐고 장갑 끼세요, 장갑. 형, 이거 촬영을 장갑을 끼고 촬영을 해요? 지금 사태인지라. 코로나19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잠깐 끼시고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뭐 보다시피 학교를 못 가니까 애들 케어도 좀 하고 또 가끔 이제 일 생기면 밖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집에 있습니다.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방에는 큰아들 위에 딸 3명은 요 다락에 있고 막내 밑에 다 있고 수업하고 있어? 네. 여기. 문 닫자. 자, 수업 중이라 나가서 왔다고. 지금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야.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외고를 가고 싶은데 지금 수업을 못 듣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안 그래도 그런데 막 저 수업 받을 때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이 공간은 이제 다락입니다. 저희 집 다락인데 뻥 뚫려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 명 여기 이 금남의 집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싶은데 뭐 꽃 보러도 못 가고 좀 그게 바다도 가고 싶었는데 애들이랑 또 안 되니까 못 가가지고 항상 같이 놀러 갔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 확진점이다 저는. 확진점. 저 한 10kg 정도 찍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 중. 옷이 자가격리 중. 옷이 자가. 맞는 게 없어서 옷이 자가격리 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운동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조금 살은 빼야 될 것 같다. 불편한 게 좀 있어가지고 살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었으면 좋겠지. 아니 아빠가 자 그럼 몇 개씩 하고 들어갈까? 100개씩. 어? 100개씩. 100개. 너 할 수 있나? 네. 네. 와, 됐어. 아, 하루야. 네. 학교 안 가고 맨날 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아니, 학교 안 가고 싶어? 네, 학교가 더 나아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네. 선생님도 보고 싶고.
선생님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네, 별로. 저런 게 오늘 첫 번째예요. 어, 처음이에요? 아빠 운동 안 해요? 집에 있으면서? 네.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빠 왔어요? 네. 다 했어요. 몇 번 했어요? 100번. 100번. 300번 하고 해서 너 맨날 몇 번이야? 엄마가 왜 맨날 하고 있어? 나 좀 이제 쉴게 오늘 좀. 그럼 왜 쉬어? 애들 밥 준비해야지. 아기야 이따가 하면 되잖아. 아 이따가 장관 하고 와야지. 어? 장관 와야지 밥을 하지. 먼저. 돈까스 할 거 사가지고 오세요. 돈까스? 뭔 돈까스?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어. 이따가 간식 먹게 식빵 하나 하고 오이랑 돈까스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오늘 이제 가끔 저도 음식을 하니까 간식도 하고 점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 또 엄마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뭐 바쁘다고 하니까 점심 제가 준비를 해야 돼. 어, 아이들 간식은 뭔가요? 아, 오늘은 토스트. 예. 네. 뭐 베이컨하고 이제 계란 프라이를 넣어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만들어 먹는 토스트인데 우리 애들이 이거 많이 좋아해요. 이 간식 자주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자주 해주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뭐 합니다. 그러게요. 자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봤네요. 아니 본인 얘기로는 뭐 가끔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가끔. 맞아요. 가끔. 오늘 설정된 모습인가요? 한 번씩 작정해서 하면 잘해요. 아, 작정해서 하면. 작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작정해서 하면 잘해요. 하루에 한 끼라도 좀 나가서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내려오라! 은비! 은비! 내려와 다! 용아! 간식 먹고 갖고 가 너네. 떠갈 것만큼 이제 점심 먹고 해야 되니까 적당히 드시삼. 토스는 자기 먹고 싶은 거. 평소에는 아빠가 막 집에 많이 못 들어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빨리 들어오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랑 다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까지는 혼자서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수업 자체가 선생님은 올려주시지만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온라인 대학은. 원래 저희는 비디오를 켜고 하는데 전에 오빠 컴퓨터로 했을 때 그거는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를 못 켜고 했었을 때 그때 친구들이랑 채팅하면서 놀았어요. 선생님 이제부터 한 딴짓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아까 얘기했던 돈가스 그리고 오이무침. 학교에 보면 급식소에는 영양사 선생님도 있고 이 그때 이 체크를 하잖아요. 영양들. 우리 뭐 그 정도까지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채소 그리고 고기 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편식 못하게. 우리는 이 잔반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다 먹습니다. 워낙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편식하면 밥을 안 줍니다. 저녁밥을 굶깁니다. 다 먹을 때까지.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불평을 못합니다. 집에서는 독재적인 곳이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봐봐. 다섯 명을 키우려면 그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권력을 내세우지 않겠어. 그 다섯 명 다 들어준다면 엄마 아빠 죽어요. 없죠. 단 한 번도 없죠.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서로 더 대화 많이 하고 뭐 평소 같으면 학교 갈 시간에 그냥 더 자주 마주 볼 수 있는 거 그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 그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더 가족들이랑 자주 있게 되면서 가족들하고 더 친밀해진 것 같기도 해요. 자, 야 용인 너 키 엄청 커 버렸다. 야 이제 아빠랑 똑같아진대. 자, 아? 어제도 나가. 작년 한 해 같이 먹은 숫자보다 코로나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먹은 우리 가족 다 모여서 먹은 날이 더 많아. 그죠? 좋은 거야 뭐. 가족 다 모였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나쁜 거는 엄마가 나쁘겠지. 그릇이 한꺼번에 막 밀려드니까. 아빠, 내 사랑을 좀 잡으면 좋겠어. 어머. 와, 너무 맛있어. 기분 알로 와봐. 이건 아빠 사랑이 죽을 땅에 좋겠어. 응. 빨리 끝나서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학교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싶고 선생님이랑도 직접 만나서 인사해보고